자, 그 다음에 그 오늘은 그 저희 그 기출 문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칙천부터 할 건가, 안 그러면 계약법부터 할 건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디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 계약법부터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그 오후에 의사표시 오전에 의사표시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대리까지 하고 이러면 총칙 훨씬 더 풀기에 뭐다 좋다. 예. 이제 여러분이 그 계약법부터 하니까 그래도 뭐 이번 달에 한 거니까 그래도 기억은 무슨 거면 남아 있을 거다. 조금은.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을 하고 계약법을 하고 그다음에 총칙 물권 특별법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계약법은 한번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면, 계약법은 그죠? 순서가 들어 있어야 된다. 첫째 계약의 의의,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종류. 무슨 유? 종류. 세 번째 계약의 승립. 계약의 승립인데, 승립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을 때 승립은 무슨 승립부터 했다? 불승립. 불승립은 무슨 합의? 불합. 불합이 몇 개 있노? 두 개. 예? 아는데? 불합이 몇 개? 두 개. 그지? 불합이 몇 개? 두 개.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뭐? 무의식적 불합의. 이렇게. 의식적 불합의는 그,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그지? 그 무의식적 불합의는 무슨 이목? 동상 이목,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승립. 승립은 세 개. 무슨 합치? 의사 합치와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은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 그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승립. 요런 순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하면 생각나는 단어. 무슨적 불능, 원인식 불능. 귀책 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인식 불능. 무효. 원시적 불능으로 뭐? 무효.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 했을 때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법 조문에 있는 건 요것만 무슨 이익? 신뢰이익.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에는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무슨 부담? 위헌 부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지? 요 제3자는 계약 당, 제3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그래서 제3자는, 수익자는 무슨 건 없고, 해제권, 취소권 없고, 수익자는 또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무슨 회복 없고, 원상 회복 없고,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오직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갑병, 갑병, 갑병. 대가 관계는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위험부담은 채무자, 귀책사유, 채무자 누구? 매도인.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하면 무슨 부담? 위헌 부담.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하면 오늘 한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치? 그런가? 동시행 항변권은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방위?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채무 이행을 거절.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려면은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 도래, 변제기 도래. 그치? 그 다음 무슨 악화? 채무 악화. 그죠? 그런 단어가 있으면 맨 끝에 무슨 절을 할 수 있다? 거절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큰 거 가지고 기억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지.
해제의지. 그러면 해제의지에는 또 제목을 한번 쭉 적어보면 다른 거 못해도 요거는 일단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 하고 있는 상태에 자꾸만 공부를 해야 그 계약법을 가지고 내가 자꾸만 그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제와 뭐 해제계약, 그지? 해제와 한 사람과 두 사람,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권자, 실권 약관 특약. 무슨 약관? 실권 약관 특약. 그 다음에 해제권자. 해제권자는 계약의 무슨 자라야? 당사자라야.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아니,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네 개. 그 다음에 계약, 양수인, 계약인수인. 앞에 계약자 붙어야 된다. 예? 채권 양도, 채무인수인은 해제,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양수? 계약, 양수인, 계약인수인. 앞에 뭐가 붙어야? 계약이 붙어야 해제권이 있다. 근데 채권 양도,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무슨 항변권은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은 있어도 해제권은 없다. 계속 하니까 뭐 잘 몰라도 그지? 느낌,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은 최고가 핵심이다, 최고. 무슨 거? 최고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여러분 가르쳐 준 거, 세계. 뭐? 세계. 이행불능. 미리 거절. 다시 무슨 불능?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게 없고, 세계는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기다리지 않고 무수시, 적시. 그거 잘 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만약에 최고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최고 안 하고 해제했다, 해제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런 거. 그 어쨌든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다섯 번째, 해제권의 행사. 도달주의 불료시행이 조건기한 붙일 수 없고,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고, 불가분성은 몇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 다음 여섯 번째, 해제권의 효과.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해제가 됐다, 언제 복귀? 즉시 이미 제3자에 갔다. 물권유. 물권유는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채권을 양수한 자 하면 뭐 한다? 복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무슨 유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채권유. 물권유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그치? 그런 거 기억한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해제권의 소멸. 여덟 번째, 해지권의 행사. 그죠? 이까지 해제.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매매. 매매에서는 뜻. 매매 예약. 세 번째, 계약금. 그럼 집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 요렇게. 쭉 제목을 L4 용지에다가 한번 쭉 접어라. 띄엄띄엄띄엄 해가. 무슨 금? 띄엄띄엄띄엄 해갖고 적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한 개씩만 채워라. 많이 채워줘.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10개 있으면 한 3개만 생각나게. 응? 그 다음 네 번째,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 이걸 우리가 매매의 효력. 다섯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면 천일생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그럼 알면서도 돈 다 준 경우는 나중에 못 이전받는다? 뭐, 해제, 환불을 해제하면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판매와 재매매야, 그지? 여기서 아무거나 중요한 거 한 개씩만 채워봐라.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집에서. 꼭 책에 있는 대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대차. 임대차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응? 임대차 뭐, 구조,
구조에서는 비용 설명했잖아. 그지? 구조 설명하면서.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그치? 하면서. 그 다음에 종류. 임대차 종류에서는 네 개. 두 개를 나누면 비워줄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있는 경우. 그지? 아. 조금씩 생각나. 자꾸 하거든. 또 하거든. 또 하거든. 막 그때 이제 특강 하잖아요. 특강 할 때 무조건 듣는 게 낫다. 들으면 한 번 더 듣는 게 낫거든. 그래가지고 한 20만 원 더 들여가지고 무슨 합격? 그렇지. 근데 이거 한 번 듣는 게 이게 공부가 안 될 것처럼 해도 제가 선생이니까 돈을 받고서 하지만 특강 할 때 특강 듣는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플러스 올라간다. 가성비 돈에 비해서 이거 확 한다. 이거. 맨날 쫙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도 보통 때도 뭐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한 상태에서 이게 시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한다. 종류에서는 비워줄 수 없는 경우 가지고 잘 나잖아요. 무슨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그지? 무슨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가지고 내잖아요. 그지? 요 두 개는 비워줄 수 없는 경우, 비워줄 수 있는 경우는 뭐, 부속물 매수. 예? 그럼 자, 여기서 생각나는 그 아무거나 해봐라. 요 세 개는 강행 규정 잘 낸다. 다음 중, 뭐, 위반하면 무효인 것 하면 잘 내거든.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 이렇게. 강행 규정이고. 그럼 요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고, 요거 두 개는 무슨 건? 형성권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 특히 또 무슨 반, 윗반 하면은 뭐, 이, 무조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럼 요거는 특징, 아무거나 해봐라. 까다롭지 않다. 요거는 뭐 한다? 까다롭다. 조건 몇 개? 세 개. 그치? 자꾸만 이제 그런 게요.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임차권의 양도와 무슨대? 전대. 그지? 그럼 전대는 뭐를 얻은 전대와?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몇 개? 네 개. 동의 얻은 전대 하면 몇 개? 네 개.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고? 임차인. 다시 비용, 필요비, 육비 누구? 임차인.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차임 누구한테 준다? 임대인. 부속물도 누구한테 사세요 할 수 있다? 임대인. 그럼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네 개. 다시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누구? 비용이 중요하다. 비용 누구? 필요비, 육비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임차인. 그 다음에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네 개. 그치? 네 개. 아, 그거 알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60점인데 합격한다 이게. 어지간하면 합격시킨다. 민법 때문에 물 먹었다 이게 없다. 그 다음에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하면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그렇게 기억한다. 예? 뭐 하는 거? 괴롭힌.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 임대인이 전차인을 괴롭히는데 조건 두 개. 해지 안 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지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잘 낸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제, 그거까지 해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가자, 이제, 가자. 자, 113페이지로 갑니다. 계약법 총론, 그제? 편한 마음으로 갑니다. 조금 몰라도 괜찮다. 몰라도 이제 공부하면 되고, 편한 마음으로 가자. 자, 요렇게는, 근데 요쪽에 있는 문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학원에 다른 선생님이 하신 건데, 그제? 대전에 있는 선생님 하신 건데, 조금, 약간, 어떤 문제를 많이 발췌했다? 기출 문제는 똑같이 기출인데, 기출 중에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여기는 조금 뭐 한다? 쉬운 게 많다. 뭐 한 게 많다? 쉬운 게. 풀 때는 이게 재밌을 수 있다. 뭐 하니까.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난 뒤에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무슨 면허 공부하듯이. 운전면허 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탁 보고 탁 보고 탁 보고 이렇게 한다. 그거 한 세 번, 네 번 하면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특강 하든지 할 때 제가
만들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거든. 그럼 그거는 조금 어렵다. 어려운 거. 어려운 걸 긴 걸 좀 해야 시험장에 가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지. 요 스타일로 하면은, 요 스타일로 하면 시험장에 가면 막 당한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4월달에 하는 거잖아. 지금 3월달에. 좀 약간 기출문제 중에서 뭐,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쉬운 거. 그치? 그래서 요기 거는 무슨 면허 공부하듯이 요 반복하며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려운 거 조금 하면은 그래도 쉽다. 알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1번. 옳은 거. 옳은 게 어렵다, 원래. 옳은 거 어려운데 우리는 뭐 답 찾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자. 매매. 매매는 1번 틀린 게 뭐, 낙승. 요물이 아니고 무슨 성? 낙승. 2번은 중계는 뭐, 비전형. 전형 14개에 해당돼야 무효잖아. 매정교 사소임. 알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어쨌든 중개계약은 매정교 사소임 거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무슨 전형? 비전형. 그 다음 교환은 매매 정력 교환 3개 같이 나간다. 일시적 계약. 그래서 매매 정력 교환은 무슨 적 계약? 일시적 계약. 유상이면서 무슨 상이면서 그건 둘 다 틀렸다. 3번은 무슨 상이면서 유상이면서 일시적 계약. 일시적인 매매 정력 교환은 해제. 계속적 계약은 뭐, 지. 특징이, 매매 정력 교환은 무슨 제? 해제. 계속적 계약은 뭐, 해지. 그래서 3번은 둘 다 틀렸다. 유상이면서 무슨 적? 일시적. 정연은 뭐, 무상.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임대차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어 매매 교환 임대차 3개 계약 성질 똑같다.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전부 다 다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 거 3개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똑같다. 어느 거?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전형. 그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뭐 이런 이건 너무 쉬운 거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유형에 관한 거 틀린 거 됐어. 1번은 예약은, 여러분 꼭 기억한다. 예약은 반드시 채권 계약이다. 1번 짱 중요. 2번은 어떻게 하노? 쌍유. 무슨 유? 쌍유. 쌍무는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은 반드시 쌍무하면 OX? X. 무슨 유? 쌍유 무편. 그거 그지? 그래서 2번. 매매 정력 교환은 똑같대 했잖아.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요물 반대가 뭐고? 낙성. 무슨 K? OK. 약정함으로써. 그치? 일단은 천일생 선생한테 병대로 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답을 맞추는 게 중요 안 하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생각나는 게, 그 매매는 뭐, 쌍무, 유상, 낙성. 그지? 임대차 똑같이 쌍무, 유상, 낙성. 넘어간다, 그지? 자, 그럼 1번, 2번은 그 별, 뭐, 특별한 게, 그럼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아까 뭐가 나온다? 뭐, 쌍유무편. 이거 아주 잘 나온다. 그런 거 이제 기억. 그러면 앞에 항상 쌍무가 나오면 앞에가 반드시 쌍무부터 시작인다.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오. 앞에 항상 뭐부터 출발해야 된다? 쌍무. 그래서 유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편무는 앞에 항상 뭐 무상이 먼저 나와야 되고 뒤에 뭐 나와야 뭐 편무. 그래서 무슨 유? 쌍유무편. 그거 꼭 기억하면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3번 갑니다. 옳은가?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의 의사 주어. 청약의 의사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는 청약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대표적으로 자판기. 자판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항상 여러분이 수사관이라 생각하고 항상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근거를 대야 된다. 그 근거를 대는 작권 연습. 무슨 판기? 자판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반드시 누구한테 승낙해야 된다? 청약자.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특정인. 무슨 인? 특정인.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3번은 후후후 뭐 후후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의 행위 능력을 무슨 실? 상실. 자, 누가 상실했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뭐? 상실. 자, 청약자가 하고 나서 상실했다.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누가 지금?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빨리. 법정 대리인.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 자,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하면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누가 알면은 대항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그래서 3번 틀리고, 누가 알면은 효력 발생한다. 법정 대리인이 알면은 효력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은 다른 말로 뭐로 바꾼다 항상? 주장. 대항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하는데 을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는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뭐를 간 승낙? 변경을 간 승낙. 뭐를 간 승낙? 변경을 간 승낙은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1억 8천, 1억 8천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서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는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청약을 거절하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팔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청약 유인, 그 갑을병으로 잘 낸다. 사법시험 몇 번 나왔다. 그냥 팔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청약 뭐? 유인. 근데 100만원에 팔고 싶다 하면 청약. 금액이 들어있으면 무슨 약? 청약. 금액이 안 들어있고 사고 싶다 팔고 싶다 하면 청약이 뭐? 유인. 그러면 청약 유인이 있고 난 뒤에 다시 금액을 하면 그때부터 무슨 약? 청약. 자, 그러면 갑니다.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대 하면 이건 청약이 뭐? 빨리 유인. 근데 을이 곧 이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 표시했다면 이건 청약. 유인이 있고 이제 금액을 표시한 사람은 무슨 약? 청약. 하면 갑이 무슨 K? OK 하면 승낙. 그치? 표시했다면 바로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청약만 있었고 아직 뭐가 없었네? 승낙. 그렇지.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야기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천천히 따져서 한다. 그치? 자, 4번 갑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불특정 당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그럼 승낙은 효력이 없다. 누구한테 반드시 승낙해야 된다? 청약자. 그래서 2번, 그제? 맞다. 2번도, 1번은 맞고, 2번도 맞다. 1번은 있다, 2번은 뭐? 없다.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OX, X. 원칙은 무슨 딸? 도딸.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한 게 격지자 승낙만 발신. 원칙은 무슨 따지인데? 도달. 그럼 대화자는 청약이든 승낙이든 전부 다 도달. 격지자는 청약은 도달, 승낙만 뭐? 발신. 그치? 그래서 어쨌든 3번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주어 끊고, 길 때는 주어 찾아야 됩니다. 은 끊고. 그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줄치고 받지 못하면 효력을 어떻게 한다? 잃는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끊고, 연착된 승낙은 끊고. 됐습니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는 이를 뭐?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할 때 틀린 것 맞게 고치고 나머지 네 개는 맞다 틀리다? 맞다. 맞는 지문 계속 읽어서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답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안에 내용 아는 게 중요하다. 그지? 자, 5번 갑니다. 옳은 것. 청약 승낙 옳은 거. 격지자의 청약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아니죠. 뭐?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뭐 전에? 도달 전에.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주어, 청약은 도달이거든. 격지의 승낙은 발신주의지만 청약은 무슨 딸? 도달인데 뭐 도달하면 뭐 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고 뭐 전에는?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로지가 아니고 뭐 전에 있다?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 측량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측량할 때 상대방은 특정되어야 된다. OX, X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측량 자판기. 그 다음 측량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측량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하고 나서 죽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세 개가 있다. 사람의 중점에 있는 거. 고용, 위임, 조합의 청약은 발신하고 나서 사망하면 청약 효력을 어떻게 한다? 상실. 자, 일반적으로는 죽어도, 하고 나서 죽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데, 세 개. 어느 거? 고용, 위임, 조합. 청약은 발신 후 사망하면 청약 효력 상실. 그럼 그런 말 없으면 발송하고 나서 죽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상실하지 않고 도달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주어 격지자간의 계약은 하면 다른 말로 격지자간의 승낙은 이거하고 또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고 뭐한 때? 발신한 때. 그래서 옳은 것 이런 게 어렵다. 옳은 게 많으면 어려운 것. 그래서 1, 2, 3, 4다 틀리고 4번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 승낙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을 어떻게 한다? 상실. 그지? 맞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6번 갑니다. 틀린 거. 청약과 승낙 계약 승립에 관해서 틀린 거. 1번. 뭐 주관적 객관적 합치 승립한다.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한 청약은 주어 끊고 끊는 거 끊어야 돼. 줄치지 말고 끊어라.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끊고 효력을 어떻게 한다? 잃는다. 자꾸 끊으면 쟁점 보인다. 쭉 읽으면 모의고사 칠 때 보면 안다. 쭉 읽고 있지. 그러면 55점. 끊는다 몇 점? 63점. 이렇다. 그 다음 3번 간다. 예. 어디 끊노?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끊고 뭐 무의식적 불합이 하면은 계약 아예 승립 판단한다? 안 한다. 불합의가 있는 경우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계약은 아예 승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소가 아니고 아예 뭐 계약 자체가 승립하지 않는다. 틀린 건 몇 번? 4번. 3번, 그지? 3번.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의 청약 가능하고, 주어, 격지자 청약은 무슨 딸? 도딸. 그럼 또, 격지자의 승낙은 하면 뭐? 발신. 그지? 그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틀린 거. 계약은 합의해지. 합의해지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그지? 해서 청약과 승낙 대리되는 의사표시 합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교차청약 무슨 청약? 교차청약은 핵심 단어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서로 교차일 때는 모두 도달한 때 늦게 도달한 때 어떻게 도달한 때? 모두 다른 말로 무슨 게?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합의해지 핵심 단어 뭐야지? 합의해지 합의해지에 관해서 합의해지는 계약입니다.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 자, 조건을 붙여 승낙은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승낙은 무슨 K가 승낙? 오케이. 근데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면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어떻게 한다? 잃는다. 그래서 1, 2, 3 다 맞고 4번. 자, 일정 기간 내에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을 붙였다. 다시 뭐?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을 붙였다. 유효, 무효, 무효. 그 조건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확답이 없으면 계약 승립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표시한 특별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가 아니고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방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5번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서 승낙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거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이란다. 이걸 무슨 실현한 계약 승립?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은 그 의사 실현에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승립한다. 저번에 저 짜장면 주문하는 청약했다, 그걸 장부에 뭐 한다? 기재하면 계약 승립하고, 견본품을 송부했다 뜯어서 소매하는 행위가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그걸 의사실현의 사실이 뭐 하는데? 인정되는 때. 그거 하고, 그걸 사실인만 있으면은 누가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가 모르고 있어도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8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 1번, 주어. 주어. 청약은 항상 주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얻는 이가 뭐 청약은 하면 상대방이 무슨 K, OK 하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광고 나오면 무조건 청약은 뭐 유인. 그 다음 3번은 무슨 청약? 교차 청약. 핵심 단어 동일한 내용 하면 뭐 양청약이 모두 도달 해야지. 발송하면 OX, X. 틀린 건 몇 번? 3번. 일단은 처음에 공부할 때 따져서 하는 거 자꾸 연습해야 된다. 지금처럼, 저처럼. 어떻게 해서? 따져서 하면 80점까지 갈 수도 있고, 70점도 가지고 60점 당이 넘어간다. 어떻게 해서?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뭐 해서? 따져서. 선생, 실패하면 어떻게? 따져서 하면은, 9개는 맞추고 11개는 실패하거든. 한 개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뭐 해라? 따져라. 배운 거 가지고. 뭐 한 거 가지고? 배운 거. 그래서 다시 8번에 3번 무슨 청약? 교차 청약 하면 무슨 게? 늦게 모두 도달해야지. 발송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조건 붙여 승낙한 때 끊고. 자, 조건 붙여 승낙하면 이건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자, 상대방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승립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이제 청약 승낙 계약이고, 이제는 무슨 체결사에 과실? 계약체결. 여러분 계약체결사의 과실 넣으면은 아까 뭐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부가? 전부가. 뭐가 원시적 불능? 전부가 귀책 사유로 원시적 불능이고, 일부가 원시적 불능 하면 담보 책임. 무슨 적? 일부가 원시적 불능 하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예? 무슨 부가 원시적 불능? 일부.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이런 거는 뭐 담보 책임이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 그럼 1번. 1번은 뭐? 일부 원시적 불능. 일부 원시적 불능. 빨리 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무슨 책임? 빨리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2번 핵심 단어. 2번 핵심 단어. 전에. 그지. 그 핵심 단어. 뭐, 계약 체결 전에 전부가 수용. 이건 수용됐는데, 그 수용된 걸 숨기고 계약 체결했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미 수용돼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 그럼 상대방은 수용된 줄 모르고 계약했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 하는 거. 핵심 단어. 전에 수용. 전에 전부 수용. 전에 하고 그 다음 전에 하니까 무슨 적 불능? 원시적 하고 뭐 전부. 그 다음 그래서 2번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1번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3번 후 제3자의 방어로 가옥이 전소되었다. 이거 뭐?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제3자
후발적 불능,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채무자주의? 제3자 병의 가후로 제3자 당사자와 관계없이 불능,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유명 하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된 경우, 요거는 뭐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채무자는 임대인이잖아. 지금 이전해줘야 보게 해줘야 할 무슨 자? 채무자잖아요. 파손돼 갖고 이제 그럼 그림 보여줄 수 없게 됐다. 무슨 불능?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자, 3번은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4번은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끊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잃게 된 경우, 이건 뭐? 담보 책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잃게 되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중에서 다섯 번째, 담보적 권리에 한 제한. 알죠? 예. 그렇게. 그 다음, 10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수용으로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 받게 되었다. 이건 무슨 부담이고? 위험 부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럼 자, 요거는 조금 특이한 위험 부담인데,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도 할 수 있고, 다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준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을은 계약금 중도금 다 주고 잔금 주고 누구로부터 받은 돈, 병으로부터 수용 보상금이 훨씬 많을 때는 보상금 달라 할 수도 있다. 그걸 대상청구권 오늘 했잖아요.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 그럼 대상청구권 행사하려면 항상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이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 다 주고 병으로부터 받은 수용 보상금 받은 것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자기들끼리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누구? 을은 뭐 돈 다 주고 잔금까지 주고 그 보상금 받은 것 돌려달라 하는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갑니다. 틀린 것.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갑은 을에 대한 이전 의무는 뭐한다? 소멸.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양도, 아까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요거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그럼 이렇게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은 무슨 금까지 주고 잔금까지 주고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자, 요 2번 3번이 무슨 청구권이고? 대상청구권이지. 그지?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2번 3번이 무슨 청구권이다? 대상청구권. 그지? 후발적 불능 됐을 때. 그 다음 4번 을이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다. 요건 무슨 부담이고 지금?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참 위험부담인데 이거 채무자주의다. 자기들끼리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금 을은 100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단지 준 것만 돌려받을 수 있다. 준 것만 돌려받고 아무 일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도 할 수 있다.
돈 다 주고 아까 보상금 청구권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갑이 을 소유 주택에 매매 계약했는데 을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의무 이전 및 인도 전에 뭐 됐다? 소실되었다. 자, 이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소실된 경우 끊고, 이건 뭐 갑과 양당사자 잘못 없이 소실되었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양당사자 잘못 없이 소실되었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없다 없다 소멸 소멸. 다시 뭐 없다 없다 소멸 소멸. 1번 O, 2번 역시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로 소실된 경우 1번 2번 똑같죠? 예.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0이 아니고 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갑의 과실로 하면, 자, 갑이 매수인입니까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이지. 갑의 과실로 하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을은 갑에게 대금만 청구할 수 있다. 앞에 위험부담은 출발이 중요하다, 그지?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하면 요거는 을은 매도인이다. 요거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갑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갑의 수령, 갑은 매수인입니다. 을갑. 갑의 수령지체 중에 하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위험부담은 요 문제 조금 어렵다.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다. 이건 어려운 거에 해당하고. 자, 12번 무슨 이행 간다?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문제로만 풀면 안 되고 뭐가 생각나야 되노? 시스템. 오케이. 또 쟁점. 또 선생이 해준 거. 천일생이가 싫어도 천일생이 해준 게 막 생각이 나야 돼. 그게 그 천일생 생각을 천일생이 해준 거로 풀어야지. 여러분 머리로 풀면 55점이 나온다. 아무리 잘해도.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 말대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책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줬잖아요. 그지? 여러분 제가 한 대로 하면 몇 점 넘어갈 수 있냐면 80점 갈 수 있다. 민법 80점 받았다. 이미 1차 추가 합격이지 뭐. 와. 학원 다녀갖고 40점 못 맞는 경우는 없거든. 학원 와서 잤다 몇 점? 40점. 눈 뜨고 있다 몇 점? 50점. 머리 쓰면 60점. 이렇게. 60점이 어렵다, 근데. 머리 쓰는 게. 자, 12번 간다. 틀린 것. 1번 맞다.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어? 해제, 원상회복, 해제. 해제, 원상회복 하면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천평에서 냇물을 규정 500평, 500평 샀다. 근데 분할하지 않고 공유로 뜬 게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 같은 말. 거기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서로 지분 이전은 무슨 이행? 동시행. 했죠, 그죠? 예. 나왔네, 나왔네. 핵심 단어. 천일생이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말소. 말소가 나오면 매매에서만 말소. 매매가 아닌데 말소가 나왔다.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아니다? 그럼 보증금 주면서 뭐 받아야지? 영수증. 근데 여러분 살고 있으면서 이사 나가는 경우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다시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임차권 등기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임대인 도저히 집도 안 나오고 안 되겠다. 돈을 구해가지고 임차인한테 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받고? 영수증. 말소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 그치?
그 다음 4번,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핵심 단어 채권양도, 이게 무선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지만 요 채권양도는 무선이행 항변권은 살아있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살아있지만 무선권 없다. 해제권 없다. 그러면 해제권도 있으려면 뭐 계약양도, 계약인수 이런 말 해야 동시행 해제권 다 있다.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다시 뭐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무슨 항변권만 있고 동시행 항변권은 있고 무슨권 없다. 해제권 없다. 뭐 5번은 너무 쉽네. 곤란할 현저한 사유 하면 무슨 이행 있다. 동시행 있다. 그렇게 푸는 거다. 동시행 오히려 어려운 거거든. 어려운 거다. 이게 어려운 건데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 어려운 거 이런 거 한 다섯 개만 맞추면은 오 쉽다 이런 게 한다. 근데 어려운 거 다섯 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 다 어려워요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곤란한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그죠? 제가 가르치는 거 다 있죠. 예. 제가 강의 오래 했습니다. 30년, 88년도 못 했습니다. 올해 만 30년입니다 키 작고 못생겨도. 자, 13번 갑니다. 옳은가? 동시행 옳은가? 나왔네, 나왔네. 1번, 1번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이행불능이 눈에 띄어야 된다. 이행불능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있다. 소멸한다가 아니고 동시행 항변권 있다. 핵심 단어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래서 소멸한다 하면 OX? X. 그렇지? 그래서 1번에는 핵심 단어가 무슨 불능이다? 이행불능. 2번. 그럼 동시행 항변, 만약에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계속 동시행 항변권, 아까 보증금이 있을 때는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무슨 금을 안 줘가지고,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계속 목적물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그럼 거기 핵심 단어 찾아라. 3번, 2번.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항변권에 기하여?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하면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13번. 그 다음 3번 갑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주어 찾고,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 하면 법원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고려. 다시, 동시행 항변권은 주장 없어도 고려. OX, X.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 같이 나온다.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은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그러면 주장이 없어도 고려하는 거, 제척기관. 무슨 기관? 제척기관. 취득시효의 기산점. 그 두 개 잘 나온다. 무슨 기관? 제척기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직권으로 고려. 주장 없어도. 그 다음 4번 핵심 단어. 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진 경우 하면 뭐? 상급부 판결. 무슨 판결? 상급부 판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같은 말 세 개. 다시 뭐? 상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일부 패소 판결, 그 세 개 같은 말 되겠습니까? 전부 패소가 아니고 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상급부 세 개 같은 말.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핵심 단어 변제기가 도래. 그게 대신 무슨 기가 도래? 선이행 의무 뭐 있든 없든 관계없고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하면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그렇지. 그렇게 한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준 거 집에 가서 다시 하면 이걸로 하면 다 된다. 천일생이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그럼 다 된다. 그냥 해가 이해해서 한다. 못 맞춘다. 맨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 다음 14번. 유치권과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옳은가? 기억 틀렸다. 뭐가 틀렸노?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지만 무슨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은 점유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련성. 그래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결련성이지, 그지? 담보 목적을 한다. 오. 그 다음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존? 병존할 수 있다. 오. 그지? 그 다음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 동시행 항변권은 뭐? 거절 권능, 채권의 기능 또는 권능. 해서 니언디건 리얼. 그지?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 유치권은 점유가 요건이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점유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15번. 자,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하였다. 여기까지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딱 보면서, 그지? 틀린 거 됐습니다. 그럼 지금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간다. 가벌병, 그지? 무슨 병? 가벌병. 자, 요렇게 그려지면 그냥 편한 거지, 그지? 을갑병 되는 경우도 있거든. 무슨 병? 가벌병. 자, 을은 뭐? 낙약자잖아, 그지? 주어, 을은. 자, 1번, 을은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고, 갑병이 뭐, 무효 취소돼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을은 주어, 갑의 병에 대한 항변권. 즉, 갑의 병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그걸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답니다. 어디에 끊노? 한번 끊어봐라. 을은 끊고, 누가? 갑과 병에 대한 항변, 고출 치고, 갑병 자기들이고 무효, 갑병, 갑의 병에 대한 뭐,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주어. 어느 게 주어고, 을은 대항할 수 없다. 을은 무조건 병에게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갑과 을 사이에 무효 취소돼도. 그런 말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갑병을 가지고, 갑병의 관계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그다음부터 가볍게 보면 되겠죠. 끊어라. 빨리. 훅! 2번 훅! 수익하고 난 뒤에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무슨 죄? 해제. 3번 하면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뭐한다? 취득. 그럼 큰 주어는 뭐고? 병이. 무슨 이? 병이. 그럼 다시 2번으로 간다. 후 끊고, 면 끊고. 여러분 왜 이건 2번은 쭉 읽으면 안 되노? 주어가 지금 몇 개 있노? 거기 주어가 뭐가 두 개 있노? 세 개가 있지. 병이 한 개 있고, 을이 한 개 있고, 갑은 한 개 있고, 이렇게 막 세 개가 있거든. 그게 쭉 읽으면은 미친다. 읽으면은 뜻이 한 개도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끊는 거지. 어디 끊고? 1번 후 끊고, 병이 수익한 후 뭐 을이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주어, 그 다음 주어, 갑은 해제할 수 있다. 병은 해제할 수 없다. 그치?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주어가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하지. 2번이 가장 전형적인 문제다. 다시, 후, 누가,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뒤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누구, 갑은 해제할 수 있다. 누구는, 병은 해제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 병은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이렇게 얼마든지 바꾼단 말이지. 그게 여러분이 그 구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뭐 해라? 끊어라. 뭐 치지 말고, 줄 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3번은 주어가 어느 게 주어고? 병이 하면, 여진 병이 계속 그대로 지속된다. 병이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끊고, 을에 대한 여전히 지급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뭐한다? 취득한다. 누가? 병이. 그래서 앞에 주어가, 요거는 주어가 몇 개밖에 없노? 한 개. 병이 계속 그 칼자를 쥐고 있다. 2번은 주어가 몇 개 나왔노? 세 개. 3번은 주어가 몇 개 나왔노? 한 개. 이 국어 잘해야 된다. 민법 국어 안 하고 그냥 뭐 쭉 읽고 뭐 내용으로 하면 뭐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의 수익의사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학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못 받았다? 을이 병, 그 다음에 주어 뭐 병은 뭐 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지급한 후 끊고 해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주어 뭐 다시 뭐 을은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럼 5번은 해설하면서 천일생이가 뭐라고 해설했노? 병은 한번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그치? 그래서 만약 해제가 되면 만약 을이 돌려받을 게 있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지? 갑에게 돌려받는다. 누구한테 돌려받는다?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지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병은 받았다. 절대로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16번 갑니다. 20분간만 하고 쉬겠습니다. 예, 벌써 1시간 다 돼갑니다. 1시간 됐네 뭐. 근데 20분간 하고 쉬자 그지? 어, 시간 잘 가죠. 예? 좁으러 왔습니까 1시간? 자 16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이것도 문장 잘 봐라. 주어는 뭐밖에 없노? 갑은 을과 약정했다. 누구한테 주기로? 병에게 주기로. 그럼 무슨 병으로 간다?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 자, 1번 갑니다. 병이 매매대금 수령 여부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끊고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이익 항수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럼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 표시를 하면 끊고 자, 병이 누구한테 했다?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한다? 취득. 그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주어는 뭡니까? 병은 을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병이 대금 지급을 뭐하였으나? 청구하였으나? 끊고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끊고 바로 나왔네. 주어 병은 있다. OX 없다. 병은 있다 없다. 해제, 병은 해제 있다 없다? 없다. 왜? 병은 계약 당사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끊어서 해라. 끊어서. 천일생이가 특허다. 끊으라 하는 건 대한민국의 천일생 선생님밖에 없다. 다른 선생님 다 내용을 설명하는데 천일생, 이거 기본 내용 알고 뭐 하면은 끊으면은 보인다.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뭘 찾아라? 주어. 띵하다 뭘 해라? 끊으라. 자, 금방 뭘 해놓? 행것 해봐라. 아니,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답이 안 보일 때 뭘 찾아라? 주어. 그리고 띵할 때는 뭐 해라? 끊어라. 오케이. 주여가 아니고 주어. 주여. 답이 안 보이나? 이게 아니고 뭐를 찾아라? 주어. 주여가 아니고 주어. 그래서 어쨌든 3번은 16번에 3번은 하였으나 끊고 어디 또 끊노? 몇 번 끊노? 두 번. 마음대로 끊어라. 그냥 뭐 하였으나 끊고 뭐 안으면 끊고 바로 주어가 나오잖아요. 누구? 병은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 이게 끊으면 보인다. 막 이게 뭐 설명 이미 이제 내용은 알잖아요. 왜?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해제권 원상회복 취소권 없고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 상 아무리 알아도 이거 안 끊으면 못 찾는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어리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끊고 끊어야지. 대 끊고 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른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아까 병은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어른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또 병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럼 만약 받아야 되면 어른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갑에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5번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끊고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이 안 주니까 어른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금방 주어 두 개다.
않으면 끊고 바로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법과목은 이게 주어가 막 두 개, 세 개 막 나오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안 끊고 쭉 읽는데 이게. 뭐도 나쁘면서. 그렇지. 그냥 그런 사람이 막 읽는다. 안 끊고. 어렵거든. 이거. 선생님도 항상 이 하면은 법과목을 알지만 내용은 알아도 이게 쭉 안 읽고 끊는다, 끊는다.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다시 16번에 5번. 갑이 뭐 하지 않으면, 이전 안 하지 않으면 끊고, 어른. 그럼 갑이 안 주면 어른 뭐 병한테 줄 필요가 없다. 병의 직업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딱 아는 거 가지고 그다음부터 끊고 국어만 잘하면 맞출 수 있다. 그 다음 17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것 했습니다. 1번 주어. 제3자는 계약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만 있으면 된다. 이행시까지. 그치? 당시에 있어야 된다. X. 요약자가 이행 안 하면은 요약자가 뭐 채무불이행으로 유로 주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뭐 없다. 해제 없다. 그래서 틀리고 이번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딱 주어 찾으니까 보이잖아요. 무슨 자는 제3자는 해제할 수 없다. 그다음 2번 무슨 자는 낙약자는 주어 끊고 요약자와의 계약에 대한 동시행 항변. 요약자가 안 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걸 3번을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아니 요약 낙약자는 요약자가 안 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같은 말이다.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럼 4번 갑니다. 후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끊겨 있죠? 합의로 없다 했기 때문에 후는 합의로 임의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에는 합의로 임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5번.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제3자의 소유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끊고. 너무 길 때는 끊어라.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끊고. 때 끊으니까 주어 나왔잖아. 제3자는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됐습니까? 최고했는데 제3자가 확답하지 않으면 무슨 절 한 거로 본다? 거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18번 갑니다. 잠깐 쉴까요? 예.